왼쪽 다리 질질 좀 끄면서 팅팅 부어갖고 막 꼬랐다 폈다도 못하고 요 근래는 굉장히 통증까지 심했어요. 앉아보세요. 앉으려면 잘 못 앉는다 그러는데. 그러니까 물이 차서 앉았다 때려놨다 하기가 뻑뻑하니 못했어요. 꾸구리고 앉지를 못하고. 이쪽이 더 심하고요. 왼쪽, 이쪽도 좀 안 좋고.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앉았다 일어났다. 옛날에 누구세요? 고깃집 할 때 고기 판 꾸그리고 앉아서 많이 닦았잖아요. 그때 좀 우리가 아프죠 이게? 네. 아프죠 이게? 네. 안 꾸그려지네? 네. 더 이상 안 되는 거죠? 네.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가서 한번 MRI 찍자 그래서 찍었더니 관절 연골 그게 파열됐다고 찢어졌다고 수술하자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수술하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 MRI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찾아왔어요. 선생님이 수술하기로 아깝다고 이게 여기서 안 돼. 치료 한번 해보자고. 이거 아프죠? 이거 마저 풀을게. 침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등짝도 막 뻣뻣해지고 막 굉장히 몸이 막 안 좋았거든요. 무지 아프죠. 배 무지 아픈데 그거는 게 있을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고 나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찌르르르 시원한 감각이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샥 오는 거예요. 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너무 개운해요. 아파요 안 아파요? 무릎이 시원해. 시원해. 무릎도 시원하고 여기 안 아프잖아요 이제는. 예. 이봐 봐 이게 지금 날아갈 것 같아. 너무 좋아요. 무릎 꼬부려봐야죠. 꼬부려봐. 더. 자, 그대로 있어요. 꼬부려서. 가쁘네요, 몸이. 내리시고. 하루하루가 달라져요. 오케이. 무릎 둘 다 꼬부리고 이제. 무릎 꼬부렸다가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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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이고 많이 안네 이제는. 정말 정성껏 치료해 주시고 병원 진짜 잘 왔다 싶어요.